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왔지. 아버지, 엄마 이뻐졌지? 에이, 엄마 이뻐졌대잖아, 지금 아버지가.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엄마는 겨울에 아팠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좀 많이 좋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많이 좋아져. 용녀 씨는 부모님이 결혼 7년 만에 낳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만큼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 그녀에게도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였죠. 세상 전부였습니다. 화초닭, 토끼, 개열 한 마리, 또 산에 그 산토끼 밥, 꿩밥 이런 걸 다 주셨어요. 그냥 어렸을 때 생활로서 그냥 그걸 봤지, 아버지가 하신 거를. 그게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강아지를 많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지금.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녀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세 번이나 세상을 등지려 했습니다. 이쁘게 잘 살게. 너무 행복해, 아버지 딸이랑. 엄마한테도 계속 잘할게. 어쩔 수가 없지, 아버지랑 약속했으니까. 아버지 다 먹었지? 그녀를 붙잡은 건 집에서 키우게 된 유기견과 홀로 남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드리기 싫으셨어? 내 손딱 바랬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사실 엄마와 개들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그녀의 삶은 훨씬 엉망이었을 겁니다. 엄마는 언제나 자식을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이제는 그녀가 보살펴야 하는 존재입니다.